서로 다른 성격, 서로 다른 원칙, 서로 다른 상처를 간직한 너와 내가 만났으니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 저한테 뭐 화나셨습니까? 무슨 소리야? 그러신 것 같아서요.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운 공기를 만났을 때. 근데 방금 누구야? 전에 좀 알던 사람. 대기는 불안정해지고 위험기상이 나타난다. 난 안 물어봤는데 왜 넌 물어봐? 뭘 다시 생각해요? 너하구나. 상처에 대한 기억이 깊을수록 더욱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그렇게 빙글빙글 같은 자리를 맴돌며 스스로를 고립시켜간다.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줘. 네 마음이 흔들려도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줘. 물론 네 마음이 변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모르는 채 겪는 거야.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. 넌 분명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.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그러고 싶어. 대체 나한테 왜 이래? 제발 좀! 나도 좀 살자! 미안해요. 뭐가? 우리 아버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말이지. 밥 먹었니?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. 구름이 구름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. 당신은 비는 빗길이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. 이거죠. 서로의 비슷한 점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런 의미 아닐까요? 예를 들면? 뭐 이런 거?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. 비는 빗길이 만나야 서로 젖는다는 그 아름다운 식구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아프게 엇갈려야 하는지. 구름이 구름을 갑자기 만나면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.